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계 총론 부분, 즉 말하는 순환 과정이죠, 그죠? 전체 흐름,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계정들의 흐름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이제 총기적으로 이제 전개하고, 그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그죠?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있었죠.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그죠? 그리고 기말 자본만의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다. 그리고 또 당기 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을 더하고 빼면은 총 포괄 이익이 나온다 했고, 그리고 정자는 기초 자본에다가 더하고 감자는 뺀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 하나. 두 번째 하나는 보험료. 바로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줬는데, 9월에 줬는데, 12월 말에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죠? 그게 바로 선급 보험료. 나오던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예, 두 문제. 아시겠죠? 총론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총론 부분에서, 이제 이 총론 부분이, 내는 총론 부분입니다. 총론 부분에서 말하면은, 그 계산을 두개 하고, 이론, 이게 뭐냐면 순수한 이론인데, 회계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죠? 그건 아시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 우리 회계라는 거는 유용성 있는, 정보 제공이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그죠? 요, 누구에게 하면 정보 이용자. 그 정보 이용자라는 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 여기는 대표가 누구죠? 경영자 또는 경영인이라 하죠. 외부는 뭐, 많죠? 그죠? 요는 투자자. 그죠? 출자자라든가 투자자라는 뭐, 그죠? 우리 어떤 채권자라든가.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 뭐. 그죠? 그 기타 등등, 그죠? 종업원도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다. 자, 여기서 우리 재무회계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죠? 유용한 정보. 그 유용하다는 거는 쓸모 있는 정보죠. 그죠? 그러면 요 유용성을 높이는 질적 특성이라죠. 예, 우리가 질적 특성. 유용성을 높이는 질적 특성이 뭐냐? 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근본적 특성과 보강의 특성을 구분하죠, 그죠? 예, 첫째는 근본적 특성이다. 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이 있다. 이두 가지죠, 그죠? 그 근본적 특성에는, 요거는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나오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요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근본적 특성이다. 그죠? 예. 그럼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있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죠? 그리고 충실한 표현은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보강적 특성은 비교, 검증, 적시, 이해죠. 이렇게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하면은 특성을 뭐냐, 포괄적.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루에 뭐몇 시간을 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학원에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최종, 아무리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죠? 합격이잖아. 그죠? 합격. 이걸 우리가 제약요인은 합격이래. 합격. 그게 최종 목표잖아. 그죠? 이건 마찬가지. 이제 이런 뜻이, 이 말이. 포괄, 이걸 전체 포괄하는 자체 요인이 뭐냐, 이거죠. 그건 뭘까요? 그렇죠. 이익 얻는 거지. 이익. 그죠? 이익. 알겠죠? 이걸 우리가 경제서열을 하는데, 이거 과거에 이렇습니다. 이거, 과거에는 이제 경제서열을 해서, 요, 적어 놓을게요. 효익이 커야 된다. 원가보다. 비용보다 원가 커야 된다. 그래서 요, 요즘은 이제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요거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가, 이라고요. 원가. 이렇게 그냥 원가. 이렇게. 제가 지금 문제니까, 시험 문제가, 포괄적 제약은 뭐냐? 원가. 이렇게 답을 해버리세요. 아, 과거에는 이제 경제서열을 그랬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현 원가 그냥 원가 그냥 원가 알겠죠? 원가다. 알았죠? 자, 다시 보세요. 근본적 특성하면 두 가지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요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수익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확인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면은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충실한다.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완전성, 완전성. 정보가 5개인데 다 공표를 해야 되지. 한 개를 이렇게 빠뜨리지 마라. 이거죠. 완전 다 해라. 그죠? 중립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어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우리가 투자자한테 치우치다든가, 뭐, 그죠? 기업 입장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오류. 무오류. 이게 이제 말하면 충실한 표현을 갖추기 위한 2차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근본적 특성을 보완하는 게 뭐냐? 비교 가능해. 그 정보라는 거는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게 뭐, 거짓인지 참인지, 검증 가능해야 되겠고, 시기적절해야 되죠. 그죠? 제때, 정보, 제때 와야지. 제때. 필요할 때 와야 되지. 그죠? 돈도 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데, 이게 뭐, 그죠? 한달 후, 1년 후 하면 한 필요 없잖아, 그죠? 이해 가능성. 그 정보가 어떤, 뭐, 예, 내가 보고, 해동이 가능해야지, 해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암호 같은 거 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해 못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정보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요거를 말하면은 정보 이용자의 고유 특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해 가능성. 포괄적은 원가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정보가 유용성을 갖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보라 그랬잖아, 정보. 정보가 뭐고? 이 정보는 모든 정보 아닙니다. 어디가 무슨 정보다? 그렇죠. 회계상 정보라면, 회계상 정보. 요런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모든 정보가 아니고 무슨 정보다? 회계상 정보다. 그럼 회계상 정보 뭐냐? 요소. 바로 이거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요거 전부 다. 요소와 요소. 이거 점수 요소라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가 뭐냐? 요 해상품이 뭐더라? 재무상태표, 그죠? 요건 뭐죠? 손익계산서. 요게 대해서 뭐다? 자본변동표. 요 중에서 현금 바로 흐름표. 이걸 뭐라 한다? 재무제표를 한다. 재무제표. 알겠죠? 재무제표. 네 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재무제표를 하죠. 그죠? 재무제표를 합니다. 그 재무제표. 그죠? 예. 요게. 그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원칙. 원칙이 뭐냐? 법이다, 법. 그죠? 법이 크죠? 우리 법인데, 요게 법인데 법이 두 가지가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뭐, 그렇죠? 국제회의 기준이 있다. 그 하나는 또 뭐더라? 기업회의 기준이 있다. 그죠?
이 국제기준은 무슨 법인? 그렇죠. 상장법인이고, 이거는 뭐, 우리, 그죠? 비상장이죠.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요거다. 그죠? 국제.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 예외.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예외가 뭐냐? 회계 관습이 있다. 그죠? 예, 즉 말해서 우리가, 회계상, 관례적으로 내려놓은 관습이 있다, 관습. 요것도 인정해 준다. 회관습 인정한다. 관습이 뭐가 있느냐? 첫째.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두 번째, 중요성. 세 번째가, 이제, 그죠? 회사. 관행이죠. 관행. 관행. 업종별 관행.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재무제표인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준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작성은 항상 우리는, 예, 계속 개업 준비를 한다. 자, 그, 이제, 금액을 표시해, 금액. 현금 얼마, 뭐, 상품을 하잖아, 그죠? 건물 얼마 할 때. 이게 첫째 뭘 하느냐? 취득 원가래라고.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뭘할수 있다? 시가를 할수 있죠. 응? 또 뭐가 있다? 저가를 할수 있죠. 나든 쪽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법, 시가, 저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취득 원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취득 원가로 하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이걸 청산 기업이잖아, 그죠? 계속 우리가 기업을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취득원가를 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기업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아셨죠? 요거 반대말이 청산기업이잖아. 오늘 내가 기업 문 닫는다면은 모든 자산 뭐 비품이라든지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저 배분해야 되죠. 그 이제 계속 기업이라는 거는 바로 취득원가 회계의 정당화 해주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걸 우리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데 요 취득원가를 우리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원가, 과거, 과거 원가죠, 그죠? 요거는 현행 원가라죠. 현행 원가다. 그 저가도 있다, 그죠? 나중에 이건 상품 같은 건 저가법입니다. 재고자산은. 예, 요런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요런 거다 보면, 뭐, 대충 요리 보시고, 요게,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느냐? 개념 체계래, 개념 체계. 이게 바로 재무회계야. 개념 체계를 하거든, 개념 체계. 이 재무의 개념 체계는 국제 기준 KIFRS 이 국제 기준입니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하고 이건 같아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게 틀릴 경우는 이게 우선한다. 법이 우선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법이 우선한다. 이게 뭐 시험마다 나왔습니다. 아니? 예. 그럼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이렇게 체계화한 목적이 뭐냐? 목적 이유가 뭐냐? 목적은 첫째, 어떤 말하자면은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지침. 일관성 있는 지침. 그렇죠? 뭐 지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게? 첫째, 재무제표 작성자, 제정자에게.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자, 이건 경영자죠. 경영자, 경영자. 그리고 세 번째, 이용자. 이용자는 바로 이 사람들, 그죠? 이용자. 세 번째는 감사인에게. 그 재무제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자 이걸 체계화한 거다. 재정자,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이원에게 있습니다. 작성자, 경자를 말합니다. 정부제 이용자 하면은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가 있다, 그죠? 뭐, 투자자라든가, 예, 그 다음 채권자.
그리고 감사인이 있죠. 이에서 이제 우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 의견을 표명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됐다. 적정 의견. 요 반대.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그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감사로 갔는데 감사 문도 안 열어주고 자료도 안 주더라.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건 잘 됐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 조금 잘못된 거. 아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잘 됐다 이런 거죠. 한정의 의견. 대부분 이거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장 하시면은 그 공인회계사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감사 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게 나와요. 100%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장기수는 충당금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좀 많다든가 퇴직금의 적립금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정 의견 이거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사전 좀 조율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이건 잘된 거, 이건 많이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건 조금 잘못된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의견 아예 표지 안 한 거고, 아시겠죠, 그죠? 요게 개념 체계다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론 문제가 한, 보통 보면 뭐 한 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도 뭐 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근본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다. 좀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무 서사하면, 아,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여기 하부 서사하면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죠? 충실한 표현하면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보완의 특성하면 비교, 검증, 적시, 이해. 포괄제 조율하면 원가. 그죠? 원가. 이 모든 정보가 아니고 해결성 정보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요소는 이거다, 그죠? 요, 재무제표로 이런 게 있고, 작성 원칙은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다. 예외가 있다, 해외 간섭이 있죠. 바로 보수주의다. 자, 보수주의라 하는 것은 이익을 적게 우리가 선택 가능하게 두 개 이상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적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선택할 건지, 이렇게. 같은 해외 현상, 같은 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는 게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쪽을 하게 되죠. 그죠? 유리하다는 건 뭘까요? 이익이 적게 나오는 쪽. 이익이 작아지야만의 세금을 적게 내잖아. 그걸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유리한 쪽입니다. 그럼 유리하다는 것은 이익이 적은 쪽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알겠죠?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자, 우리 쉽게 설명합시다. 보수주의 하게 되면, 아,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말하는구나. 물론 전제조항이, 전제가 있다, 그죠?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이런 전제조건은, 그죠? 항상 이익을 적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탈세가 되어버리죠.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 보수주의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 때 우리가 보수주의 하면은 많아요. 이 종류가. 강가상가 방법할 때 뭐 증여법으로 할 건지 증여법으로 할 건지 뭐 선입순주로 할 건지 이동평범으로 할 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종류 하도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서. 그럼 요 개념만 딱 해놔줘요. 이익이 적은 쪽이다, 일단은. 알겠죠? 그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다. 알았죠? 예, 그게 보수적이다. 이해하시고. 중요성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성은 뭐냐. 예를,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도료, 전기료.
우리가 그 어떤 뭐 찜질방이나 그죠 사우나 이렇게 가면은 사우나에 가면은 뭐 주된 그 응? 원가 들어간 게 물이잖아 물 그죠 수도 물 그죠 그렇죠 또 24시 뭐 불가마 이렇게 가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따로 수도 따로 해야 되잖아 그죠 계정과목을 근데 우리 가정에 보면은 이건 뭐 크게 구분할 필요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수도 광열비 잃어버리잖아 응? 이게 중요성입니다 이런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은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은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게 중요성 하는 거죠 중요 그게 물론 우리 중요성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 자체의 중요성 가는 것도 있고 금액이 크고 적고 주로 이걸 맞아야 금액이 크고 적고 이제 업종별 관행이라 하면 은행에서는 현금만 취급 하잖아요 현금 기준이라고요 이런 게 이제 업종별 관행입니다 예. 아, 이런 게 있다 아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업은 뭐라 한다 취득원가 한다 그죠 계속 기업을 증조를 한다 하는 거 아시고 다른 말은 뭐라 한다 역사적 원가다 시가는 뭐라고 현행 원가 알겠죠 이걸 뭐라고 개념 체계인데 목적은 뭐냐 일관된 지침이다 그죠 지침 제공한 거다 이런 보시면 돼 일관된 지침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 제정자에게 또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또 누구 이용자 지금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럼 누구한테 감사인에게 그 감사인의 의견을 감사의 의견입니다 그죠 의견을 나타내는 건네 가지가 있다 잘 됐다 무슨 의견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득정 의견 감사를 못했다 의견 거절 감사의 제안을 받았답니다 예, 의견 거절이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우리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생각 아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6쪽을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보수주의 회계체 예 나오죠, 그죠? 그 갑자기 간단해 보세요. 1번 자산을 적게 한다 하면은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이 적어지겠죠, 그죠? 예. 보세요. 자산을 적게 하면 이익이 적어집니다. 부채는 크게야 이익이 적어지겠죠, 그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럼 수익은 당연히 적게 해야 되지. 비용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보수주의라 이건 보수주의. 즉 이게 뭐다?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다 이거죠. 자산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수익이 작아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알겠죠? 이게 보수주의다 이겁니다. 그 예로서 그 6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1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하나는 하면서 그 강론에 하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거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9쪽을 보십니다.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풀어 보시면은 나오죠, 그죠? 9페이지 보시면은 개념 체계의 목적과 이상 나왔습니다. 목적이 6개 나와 있죠. 그죠? 그 1번, 2번 보세요. 1번과 2번에 보시면은 바로 재정자 이야기죠. 재정자 사람. 3번은 작성자. 4번은 감사인. 5번과 6번은 이용자. 위상은 요거. 재무의 개념 체계와 국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요걸 우선한다. 위상. 일반 재무 보고의 목적과 한계다. 그죠? 일반 목적이 있고, 우리 특수 목적이 있는 특수는 원가 계산이라 보세요.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재무 보고서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정보? 회계상 정보다. 두 번째, 보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재무회계에는 말하자면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서술보다는 다른 추정 요령이 있다. 그죠? 추정이 있다. 다음 넘겨볼까요? 그 지주 특성 나와 있죠, 그죠? 그대로 나와 있고 아래 5번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특징이 나옵니다. 정의,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런 게 나오네. 그죠? 특징, 자산의 특징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특징도 읽어보세요. 자본의 특징, 그거는 앞으로 다 할 건데 자산 특징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11조.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기준과 측정 기준 나오죠. 그죠? 예.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현재 가치. 그 1번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역사적은 취득 원가다. 그럼 2번 현행 원가와 3번 실현 가치와 4번 현재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 현행 원가를 하는 것은 요거는 현재 말하면은 그죠? 현재 요거 시가를 말하죠. 현행 원가. 요걸 판다면은 얼마 받을 거냐? 그게 현행 원가입니다. 그러면은 실현 가능 가치라는 거는 요건 뭐냐? 우리가 요걸 팔았을 때 비용을 뺀 거. 알겠죠? 그게 실현 가능 가치. 즉 말해서 우리가 요걸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 요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요렇게 표현하면 더 좀 쉬울까요? 현행 원가와, 그래 보면 실현 가능 가치 있죠, 그죠? 실현 가능 가치. 요거는 판매 가치를 말하고, 요거는 내 주머니 들어올 돈을 말하죠. 결국 같은 뜻인데, 요거는 내가 현행, 요거는 이제, 재취득, 요거네, 그죠? 요리 하세요. 취득 원가와 현행 원가와 실현 가치와 그리고 현재 가치. 그 네 가지 나오죠, 그죠? 네 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취득 원가, 요건 결과적으로 시가를 말하거든요. 시가. 시가인데, 취득 원가는 요걸 살 때 원가, 살 때. 요거는 뭐냐면은 재취득 원가를 하게 됩니다. 요걸 내가 요걸 똑같은 걸 새로 구입한다면 지불할 돈. 알겠죠? 그 현행 원가. 요거는 판다면은 받을 수 있는 가치. 요걸 지금 오늘 판다면은 받을 수 있는 가치. 요걸 뭐냐면 요걸 팔았을 때 3년 후에 받는다면은 요 돈을 오늘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현재 가치죠. 요거는 전부 다 시가의 의미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시가의 의미. 예. 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이고, 요 이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제, 거기 문제, 뭐 이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잠깐 볼게요.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 그거는 뭐 오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바로 2번 나온다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겠고. 그거 넘겨볼까요? 4번. 자산을 위한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계산 과목이니까 아주 쉽겠죠, 그죠? 5번.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6번 보겠습니다. 48쪽에 6번 보세요. 재무정부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맞죠, 그죠? 완벽한 표현 충실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맞죠, 그죠?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지적, 보강시키는 지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 이해가, 적시성이죠. 틀렸죠. 3번. 일관성은 비교성과 관련이 있지만 통일하지는 않다. 맞습니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석에 대한 차이 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서에 그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아예 기본서 없으신 분은 하나 구입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기본서를 모두, 예, 기본을 하셔야 되니까. 7번. 일반적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그죠?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1번이 잘못됐죠. 8번 문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성이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죠? 목적에 적합하면은 그 이용 가치는 높을 거고,
목적이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의사결정에 그 가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정부에 재무제표의 정보를 누락할 경우에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런 정보는 중요하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질문과 답변을 말하죠. 그죠? 예. 완벽한 표현 수준을 위해서는, 표현 수준을 위해서는 완전성, 중립성, 저기서 요구된다. 완성, 중립성, 무얼인데, 이것도 같죠. 틀리 있잖아. 그죠? 그리고 13번 문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요소의 정의니까, 예,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모든 것을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정답 맞죠, 그죠? 14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무제표에는 각각 전부 다 동등한 비중이다.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진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기업은 현금흐름 중을 제외하고는 발생기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도나 본전을 통하여 설명하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죠?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보수 설명한다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4번 잘못됐네. 그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 상태와 재무 성과와 그 변동을 파악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그죠? 그리고 15번, 이거는 뭐 개정과목 설명이니까 재무 상태를 가지 않는 거. 5번,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을 손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16번, 각 설명에 대한 감사 의견, 요거 나왔네. 한번 볼까요? 1가, 한국 채택 국제의 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그래요. 커서 하면 이거잖아. 부적정 의견. 재무제표의 감사에 부분적으로 제안을 받았다 하면 의견 거절. 아닌데. 또는 해서,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상당히, 부분적으로 위배됐답니다. 그건 뭐죠? 한정 의견 되겠죠. 그죠? 4번이 답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론이 들어갑니다. 강론. 예, 우리 총론 이제 끝났죠. 그죠? 총론에서 이제 자, 우리 정리, 이래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총론에서 공부했던 거, 첫째, 뭐죠? 공식을 이용한 거, 계산하는 거. 또, 보험료 계산하던 거. 아시죠? 예. 미경과 보험료, 그죠? 또 하나 뭐, 이론. 요래 해서 딱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끼리. 알겠죠? 아, 총론에서는 첫째, 공식 이용해서, 예, 기초자산, 기초부채 하던 거, 그죠? 그거 하고, 또 두 번째는 보험료, 선급보험료, 고관계. 세 번째는 바로 요 이론. 알겠죠? 우리 세 가지 다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 강론 시작하겠습니다.